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를 뵀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그걸 보면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내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을 줄 알고 그가 지나가시기까지 그를 가려두었다가 그의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한 것은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는 음성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의 음성을, 그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그의 모습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모양이나 형태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십계명 가운데 금하여 두고 있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 속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에서는 큰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행한 사람들 가운데는 큰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기록이 바로 성경이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찾아가고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 중에서도요, 그 말씀 중에 이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요, 바로 세상을 창조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나왔고요, 또 비슷한 표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로 나와 있지만 이런 표현이 늘 나오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은 그대로 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됐지요. 6절 7절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9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 한번 더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후에 14절, 15절, 20절, 21절, 24절, 29절, 30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고요, 그 이르신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장인 1장을 요약하자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다, 말씀과 성취,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천지창조의 내용보다는요, 방법 도구에 초점을 맞춰보면 그 방법과 도구는 말씀이었고요, 그 결과는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 그 말씀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대로 된 걸 보니까 참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 초반에 보면 땅은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으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혼돈의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 모든 것이 형성화되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질서도 생기고 조화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1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평가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은요,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 12절에도 보면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말씀하실 때 질서가 생기고요, 각각의 피조물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빛과 어둠이 나뉩니다. 하늘과 땅이, 뭇과 물이 각각 자기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고요, 또 물에는 물짐승이고 공중에는 새들이 있고 땅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생물들이 오갑니다. 공간도 만들어졌고요, 그 공간을 채울 주인공들도 정해졌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에, 말씀에 따라 각각의 자리가 정해지고 경계가 분명해질 때에 곡이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질서가 아주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일하는 그곳에 우리의 삶도 질서를 되찾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창조의 권세가 있고요, 이 권세 따라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부분에서 심히 좋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없던 존재가 생겨났고요, 그 존재는 이름을 부여받아서 의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일입니다. 혹시 나의 지금 상태가 창조 이전처럼 혹시 혼돈스러운 분이 있으십니까? 내 환경이 어둡고 문제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내 마음이 흩어져서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무질서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처지, 환경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놓여지면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고 거기엔 질서와 조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환경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되고 질서가 잡히고 내 상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하는 말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질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이건 신적인 역사이지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이걸 왜 사람인 나에게 말합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아까 분명히 읽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뭐 눈, 코, 입, 손, 발 뭐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좀 다른 걸 거예요. 그것 이상,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자, 하나님 모습입니다. 의, 진리, 거룩함,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의로운 것이고 진리고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바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지요. 하나님과 닮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의 권세, 언어의 권세를 사용해서 만물을 다스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로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죄 직전에 아담은 어땠을까요? 동물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의 말로서 이름을 지어주고 통치를 시작합니다. 아마 아담은요, 하나님과도 친하게 소통을 했지만 주변에 있는 짐승들과도 그들의 마을, 그들의 느낌을 알아들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형상 지닐 때 이 언어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권세가 타락했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의로움을 상실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문제가 생겼고 거룩함, 그것은 우리와 먼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언어 말도 함께 손상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사라지니까 의와 거룩함과 이 모든 문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의 권세도 점점 약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창조의 권세를 지닌 말이 파괴적인 언어, 사람을 죽이는 말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현실이 그렇지요. 야고보 3장 6절 8절 보면 이 얘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좀 심할 정도까지 얘기해놓고 있습니다.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창조의 언어, 세상을 살리는 말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파괴적인 죽음의 언어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요, 말로써 이런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댓글 하나 가지고 그것이 모이고 모였을 때 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해서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말을 계속 파생하며 욕을 하게 될 때 한 사람이 죽기까지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입술에서 이런 파괴적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럼 이 입술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회복의 근거를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입술의 권세를 회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죄에서 용서받아 의인으로 칭함받게 되고요. 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눈이 열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진리의 세계를 맛보게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와 지식과 거룩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게 될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구원받고 지각이 깨어지고 그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죄를 내려놓고 의인으로 성도로 구별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지옥 갈까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요, 죽을 인생이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땅에서 파괴된 언어의 권세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악이 있을 때에 변명하고 거짓을 지어내고 딴 사람을 상처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능력 있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파괴적인 말로 인생을 파괴하는 악순환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세상을 너희의 말로서 거룩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라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형상 회복할 때에 입술도 회복하고 말의 권세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 그래서 언어의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입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언어의 놀라운 권세를 실제로 보여주신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하신 사역 가운데 나와요. 자,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떤 권세를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자연도 복종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 말씀에 바람도 순종했습니다. 바다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는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은요,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먼 거리에 있는 딸이 예수님께 선포하실 때 그 입술의 권세로 그 질병 가운데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권세를 사용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는 분 있습니까?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기도는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는 심지어 이 선포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11장 43, 44절을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리.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지 이미 사흘 넘어 지났어요.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요, 그 썩고 죽어가던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여 창조의 말씀을 보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 있고 죽어 있는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권세도 같이 받게 됩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또 우린 항변할지 몰라요. 아,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도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이 능력,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것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 얼마나 중요한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권세와 힘이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힘 조절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입술로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말을 하게 될 때 그 열매를 먹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파괴적으로 사용할 때 그 파괴적인 열매를 제일 먼저 따먹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요새 아이들이 너무 입술이 험해요. 욕을 일상화처럼 얘기해요. 그 욕은 다른 사람을 향하기 전에 이미 나부터 망가뜨려 놓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술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조적으로 씁니까? 아니면 파괴적으로 씁니까? 우리는 여기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창조적인 언어, 살리는 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쓰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관심을 가졌다는 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낳았을 때 계속 기다립니다. 자녀가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어버버거리다가 첫 번째 했던 말 마음에 새깁니다. 그 애가 자라면서 나는 이것이 될 거야, 이걸 하고 싶어, 이런 말들을 부모님 마음에 둡니다. 잘 듣고 있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는 말들, 선포하는 어떤 이야기들, 탄식감을 하는 이야기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듣고 계신 하나님이도 한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두렵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또한 얼마나 큰 두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죽겠다 하다가 진짜 다 죽었습니다. 들린 대로 행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말만 바꿨으면 그들의 인생이 미래가 바뀌었을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필코 살 것이다.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했더라면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셨을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목숨 걸고 진지하게 듣지 않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내 하는 하찮은 말조차도 진지하게 듣고 그대로 행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파괴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 근심과 염려와 원망의 말 내 입에서 끄쳐버리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내 입에서 자꾸 나오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이제 이 입술을 열어서 창조적인 말, 남들을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을 쓰기로 작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희망의 언어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입술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입술을 바꿔서 늘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꾸중할 때도요 부정적으로 망한다 이러다 큰일 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긍정을 찾아내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늘 핀잔하고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할 건데요 여러 책을 읽었어요.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 그 중에 조현삼 목사님의 말의 힘이라는 책에서 자기 교회에서 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 교회에서 언어 생활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창조의 말을 선포해라 아마 쭉 설교를 시리즈로 하던 중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교회에서 좁은 복도를 가다가 이 집사님이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목사님이 불렀답니다. 이리 좀 오세요. 네, 기도해 줄게요. 기도를 해줬답니다. 하나님 이 집사가 죽고 싶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듣다가 펄쩍 뛰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니까 눈뜨고서 아니 방금 죽겠네 그랬잖아요. 네, 그때가 우리 이 집사님이 죽겠다고 말한 마지막 말이 되었다. 더 이상 말 안 했다.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웃자고 한 얘기, 좀 강조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늘 습관적으로 나오는 악한 용어들을 좀 의지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돼? 뭐 재수 없어? 왜 이리 가난해? 아 궁상 맞네? 못생겼네? 환장하겠네? 이러다 죽지? 아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입에 붙어 있어요. 환장이 얼마나 참 그런 말입니까? 뒤집힌다는 얘기인데 그 말대로 되고 싶은지 왜 그 말을 자꾸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태이다 할지라도 입술로 바꾸어서 정말로 이게 뒤집히는 것 상태라 할지라도 내 마음 평안해 얘기할 때에 평안이 나의 삶을 주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언어의 권세 회복하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의 씨를 뿌려서 복된 열매를 거두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